6단까지 다 떴습니다. 아니, 5단까지 다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 FBTC들 따라서 쭉돼 있고요. 사이에 한길긴뜨기 개수가 점에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이제 6단을 뜰 차례죠. 6단은 사슬 4개를 뜨고 이거를 첫 번째 TR인데요. 이게 트리플 D신가? 우리가 말하는 두길긴뜨기. 우리가 말하는 득일긴 이 사슬 4개가 두길긴뜨기 한 코가 되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워킹 인백 루프스 올리라는 게 우리가 코바늘을 뜨면 실이 한 코, 이게 한 코죠. 이렇게가 한 코죠. 그런데 대바늘 뜨기에도 백루프, 프론트루프가 있는데 코바늘에서는 요 뒷실이 백루프, 요 앞실이 프론트루프예요. 그러니까 이 단을 뜰때 뒷실에다만 뜨라는 얘기죠. 백루프에다만 뜨라는 얘기죠. 백루프에다만 뜨고 그다음에 다음 코에다 한길긴뜨기를 한번 뜨고 그 다음 코에는 하프 DC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긴뜨기. 그냥 사슬 4개 뜨고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다가 그냥 긴뜨기, 그리고 다음의 아웃 코에는 짧은뜨기. SC가요. 뭐였더라? 네, 짧은뜨기예요. 다음의 아웃 코에 짧은뜨기. SC는 이게 왜 SC 안 나와 있지? 네, 아무튼 SC는 짧은뜨기입니다. 짧은뜨기를 뜨고 그 다음에 그냥 긴뜨기를 뜨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뜨고 다음 코에다가는 두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4개를 뜨고 그 다음 코에 다시 또 두길긴뜨기. 이게 코너를 만드는 거래요. 이게 지금 원형이잖아요. 원형인데 사각을 만든 기퉁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설명대로 해볼게요. 사슬 4개를 뜨고 하나, 둘, 셋, 4개를 뜨고 그다음에 이제 백루프에다만 뜨는 거죠.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 다음 코인데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아, 한길긴뜨기를 뜨고 그 다음 코에는 그냥 긴뜨기. 그냥 긴뜨기는 감아서 넣고 빼서 이세 개를 한꺼번에 빼는 거예요. 한꺼번에 쭉 뺐어요. 그러면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보시면 제일 길고 한길긴뜨기, 그냥 긴뜨기, 그다음에 짧은뜨기 9개. 하나, 둘, 그러면 길이가 이게 사슬 4개, 그냥 한길긴뜨기, 그냥 긴뜨기, 짧은뜨기 9개. 이렇게 각이 지죠. 이 기퉁이를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엔 다시 반대로 긴뜨기, 한길긴뜨기, 두길긴뜨기는 두번 감아서 2개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 3개를 뜨고 하나, 둘, 3개를 뜨고 두길긴뜨기. 한길긴뜨기, 그냥 긴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네 기퉁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와서 만나면 마지막에 사슬 3개를 떠고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짠.